수가 없었죠. 그저 그냥 그런가 봐 하며 답답했는데 울었죠. 우우우 시간이 가면서 내게 준 아쉬움에 그리움에 내 뜻과는 다른 나이의 맘을 보면서 처음엔 친구로 다음에는 연인 사이로 헤어지면 가까스로 친구 사이라는 그 말 정말 맞는데 그 후로 3년을 보내는 동안에도 가끔씩 서로에게 했었죠.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죠. 그리고 울었죠. 그의 마지막 말 사랑해 듣고 싶던 그 한마디 때문에